일부를 꼭 시청하고 와주세요. 대한민국 방산시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2022년 역대급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방산업체 간의 관계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이 중심에 서 있는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신이었던 삼성정밀공업에서부터 줄곧 몸집을 키워왔는데요. 심지어 지난해에는 한화방산과 한화디펜스까지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방산업체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 인수설까지 불거지며 전 세계 방산시장 관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선이 무작정 곱기만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 그 명과 암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록히드 마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공공연하게 세계 10대 방산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한화는 세계 100대 방산기업에서 30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카이 부사장 출신을 임원으로 영입하면서 다수의 전문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몸집을 불리는 전형적인 행동인데요. 단적인 예로 하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앞세워 대우조선해양 특수선사업부의 핵심 인사를 스카우트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전례로 삼을 경우 앞으로 1군의 카이 출신 항공 전문가들이 곧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새 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항공사업은 개발에 막대한 시설, 자본, 기술 등이 필요한 만큼 민간기업으로서 상당한 자본 투자가 가능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과 레이더, 그리고 항전 등 항공 장비에 강점이 있는 반면 항공기 자체를 개발하는 체계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카이의 경우 항공 장비 개발 능력은 없으나 독보적으로 항공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체계 개발업체로서 T-50, FA-50, KF-21을 비롯한 전투기, 수리원 등의 헬기 및 UAV 등 폭넓은 체계 개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업체의 통합은 자동차 부품과 완성차 업체처럼 수직 계열화가 가능하여 경쟁력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업체의 결합을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방산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심지어 글로벌 수준의 새로운 대형 항공 방산업체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기 수출 측면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특히 KF-21의 수출의 활로가 더욱 뚜렷해질 텐데요. 이제 KF-21의 성능은 의심할 수 없지만 신생 브랜드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KF-21이 경쟁자들을 제치고 해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개발 완료와 폭넓은 마케팅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장비 부품 개발 단계와 카이의 체계 개발 단계가 별도로 움직이는 현재 상태에서는 이 과정이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면 상황 반전이 가능합니다. 한화의 자본과 영업 능력을 활용하면 수출 대상국 요구사항에 맞게 KF-21을 업체 차원에서 개조할 수 있고 KF-21 개발에 투자하려는 국가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카이 통합체는 세계 최고의 방위산업체라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같이 여타 방산업체를 압도하는 거대 업체로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통합이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산업 자체에 거대한 지각변동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그간 대한민국이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점점 두각을 드러내면서 국내 방산업체도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 내로라하는 글로벌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화 카이의 통합체는 글로벌 수준에 도달할 잠재력이 충분하며 이 통합체를 기반으로 한국의 여러 방산기업이 국제무대의 더 넓은 시장과 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이름 그대로 우주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하며 민간 우주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의 액체 로켓 엔진 개발을 맡고 있을 뿐더러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은 위성 탑재체인 영상 레이더, 전자광학, 적외선 등 구성품 제작 기술과 위성 안테나, 통신 단말기 등 지상체 부문 일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안 그래도 한화가 카이의 핵심 인사를 영입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보면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는 압도적 1인자로 올라설 것입니다. 특히 누리호 발사체 사업 참여를 통하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체계 종합기술과 발사운용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인데요. 추후에는 민간 인공위성, 우주선, 각종 물자를 우주로 보내는 우주수송 사업의 상업화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의 록히드 마틴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스페이스X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카이 인수도 무작정 밝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가 주목받고 있는 만큼 마중물 역할을 할 글로벌 방산 기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있는데요. 특히 카이는 민간에 팔리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격렬하게 매각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카이는 공기업의 성격이 강한 데다 결정적으로 임직원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FA50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FA50 자체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인내심인데요. FA50은 2002년 개발 당시 경쟁 기종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나치게 뛰어난 성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훈련기로 쓰기에는 오버스펙이었고 그렇기에 가격도 비싸서 수출 실적도 좋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모두 아시다시피 FA50은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훌렸습니다. 훈련기의 요구 성능이 올라가면서 T50의 수요가 폭발했고 경공격기에서도 FA50 수준의 성능이 필요해졌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또한 30억 달러, 한화 4조 1,7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FA50을 도입하기로 계약했는데요.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FA50이 마침내 카이를 책임지는 효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카이의 입장은 민간 기업이 과연 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산 기업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해 수익성이 낮은 상품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주력 무기체계는 K9 자주포, K55A1, K21 보병전투장갑차 등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반면 카이는 KT1부터가 대한민국 국가 차원의 도전이 아니었으면 시도하지 못했을 사업이었습니다. 이러니 민간 분야로 인수되는 데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한화도 아직까지는 대우조선해양 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두 곳 모두 상당히 조심스러운 상황인데요.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판매 순위는 전 세계 기업 중 50위에 그칩니다. 카이는 더 낮은 65위인데요. 대한민국의 전 세계 방산시장 점유율이 8위에 달한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카이가 힘을 합치면 그 가치는 세계 시장 기준 33위까지 치솟습니다. 분명한 효과가 있다는 방증인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군사무기 이만 마칩니다.